아, 왜냐면 그 패딩이랑 살려고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등산용품 매장에 갔다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. 혹시 수근아, 형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. 예, 제가 그러니까 뭘 필요한 줄을 몰랐잖아요. 그래서 저는 버너나 이런 것도 샀어요. 왜냐면 분명히 그 컨셉을 알거든요. 거기서 밥 해먹고 몰래 밥 해먹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 컨셉을 다 준비했고 버너나 뭐 그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해먹는 거. 그걸 사놓고. 아니, 탁재훈 씨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? 새로운 멤버에? 일단 저부터 좀 살고 봐야 돼가지고. 죄송하지만 생각해. 윤상일과 탁재훈 씨는 어울리지 않았었나요?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. 네, 냉정하게. 재훈이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출연자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. 네. 근데 요번 1박 2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왜요, 왜? 1박 2일, 다음 1박 2일도 있나요? 이번 1박 2일 아니면 제가 갈 수 있는 다음 1박 2일도 언제쯤인지 일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?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지금 1박 2일이라고 안 만나요? 아웃도어가 유행이 자꾸 지나고 있어요. 네. 이번 1박 2일하고 왜 안 맞았나요, 우리 탁재훈 씨가? 그 재훈이 형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너무 출중해요, 사실. 재치 있고 개인기, 네. 뭐 애드립이나 이런 네. 것들 뭐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하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, 네. 잘 못 기다려줘요, 다른 사람들은. 호흡을 맞춰서 하는 부분은 조금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은 출연 한 명의 개인기로 끌어져 가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예. 생각을 했거든요. 아마 재훈이 형이 1박 2일에 지금 들어왔으면 원맨쇼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남들보다 재미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제가 1박 2일에 갔으면 제가 쇼를 하고 있을 거다. 1박 2일 쇼. 이틀 동안. 제가 쇼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말씀이 있죠. 전 지금도 혼자서 그 번호에 밥을 해 먹거든요. 네. 뭐 이제나 저제나 뭐 있는 거고요. 그럼 다음 1박 2일. 어떻게 말이 맞으신가요, 지금 감독님? 뭐 저를 가장 네. 잘 알고 있는 PD 중에 한 명이고 예. 저의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을 요소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좋은 감독. 야구 감독으로 말하면 네. 적시에 누굴 대타로 내보내서 안타를 치게 하거나 네. 뭐 이런 거를 가장 잘 꿰뚫고 있는 하여튼 좋은 감독이지만 예. 네. 저도 뭐 그렇게 지금 당장 일하고 싶진 않아요. 같이? 그리고 저는 뭐 아무데나 가서 쇼하고 싶지도 않고. 우리 지금 종민 씨는 어떤가요? 1박 2일 같이 하시면서 기대치 이상이던가요? 아니면은? 좀 더 예능 선수가 됐다 그럴까요? 그때보다는요. 맞아요. 프로그램의 흐름도 좀 읽고. 예. 뭐 사실 저희 1박 2일 지금 멤버들이 예능 전문 선수들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다른 사람들은 좀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. 조금 뭐 이렇게 약간 가라앉을 때도 있고 그러면 종민 씨는 그걸 어떻게든 바꾸려고 네.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죠 뭐.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. 좀 세게 하잖아요. 그 물론 방송상에서는 편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. 그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그 계기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던지는 거는 김종민 씨 같아요. 여전히. 아까 부담스러웠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 좀 그렇게 부담스러우셨어요? 너무 막 혼자만 달린다고 할까요? 호흡 조절을 좀 약간만 해줬으면 좋겠는데. 네네. 그게 저도 할 말이 있어요. 저한테 그게 이제 말을 못했던 게 분노가 돼서 여기서 좀 표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이렇게 또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연기하는 데서 항상 그 어려움들이 많아요. 형수님하고 혹시 연기로. 네? 영화 나오셨다고 이번에. 네. 아, 홍보로 나오기에는 동동장구만 한 거. 이쯤에서 정말 이제 두 분이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게 종중장구 한번 해주세요. 본인이 정말 궁금한 거, 시청자가 궁금해할 것 같은 것들. 감독님한테요? 네. 네. 인사부터 다시 시작해야죠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, 김종민의 종종장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?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손님이에요. 잘 안 나오시고 속수함도 많으신데 오늘 또 이렇게 종종장구에 또 나와주셨어요. 새 피디님 소개하셨습니다. 나오셨습니다. 새 피디님.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와, 좋습니다. 이게 나오셨는데 솔직하게 1박 2일에 가장 이 사람한테 정감이 간다. 이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혹시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. 안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?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다.
1등 누구고 꼴등 누구고 확실하게 순위를 좀 잔인하다. 순위를 바뀔 수도